이렇게. 자, 그러면 91쪽. 아, 진도가 잘 나오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복습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내신할 때 다시 한번 봐도 된다. 안 보겠지만. 그거 왜 띄는지 모르겠다, 이거. 컷. 안녕하세요. 연안구 가본입니다. 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오늘은 현대시 4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실 지금 우리 계속 현대시를 다 중요한 사람들밖에 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소야의 노래? 네. 아니면 더 라스트 트레인?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짧게 살아서 20대 때 죽었어요. 20대 때,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36년도인가 이때 죽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작품에는 쓰지 않은 사람이고, 또 이제 우리 그 연한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 독립투사까지는 아니에요. 못했어요. 힘이 약하고 몸이 약해가지고 못했지만은 되게 독립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장안의 성탄제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요.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징글벨, 그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목을 성탄제라고 썼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오장안의 성탄제 알고 또 혹시 아는 성탄제가 김종길의 성탄제 기억나시나요? 그거 뭐였더라? 아빠가 연락가지고 못 따왔더라? 산수유 열매 따온 거 있죠? 네, 붉은 산수유 알알이 내 혈액 속에 흐른다. 그거 있었죠? 자, 그때 크리스마스 이 성탄제도 아버지의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비유하게 썼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왜이 성탄제는 또이 제목을 성탄제라고 일제강점기 때 적었을까요? 오장안 작가 밑에 일제강점기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Only 주제의식 일제강점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일강기 작가 오장안 들어갑니다.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자, 무조건이에요. 어두운 숲 세모 치시고. 자, 시대적으로 보면 일강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일강기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사륙과 살육과 폭력의 공간입니다. 사륙, 폭력적 공간이에요. 죽이고 때리는 공간입니다. 어두운 숲에, 거기서! 몰입꾼에, 자, 몰입꾼 세모 치시고, 일제입니다. 일제. 일제입니다. 자, 일제에, 날카로운 소리는 뭐겠어요? 추격하는 소리겠죠? 그죠? 네, 추격하는 소리고, 억압하는 소리겠죠? 자, 추격과 억압입니다. 거기서라 데스!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에요. 자, 사슴 뭐겠어요? 우리 민족이겠죠? 그런데 왜 굳이 사슴을? 우리 민족을 비유하는 걸로 적었을까? 우리 민족입니다. 갈로 하시고 사슴에서 가져오는 어떤 순수한 이미지와 순수함과 연약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자, 오장안이 느꼈을 때 우리 민족의 처지는 지금 요런 처지일 거거든요. 자, 나약한 처지에, 연약한 처지에 쫓기는 가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입니다. 자, 일단 따뜻한 핏방울은 고통과 희생이에요. 자, 방금 총을 맞았나 봐요. 고통과 희생이고요. 대비는, 색채 대비도 있네요. 이줄 전체에 눈 위에부터 따뜻한 핏방울까지는요. 색채 대비도 들어가 있고 눈과 핏방울의 색채 대비와 뭐야? 눈은 차갑잖아 무조건. 근데 핏방울을 식은 핏방울이 아니고 따뜻한 촉각적 대비도 들어가 있네요. 촉각적 대비, 색채 대비와 촉각 대비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비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자,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골짜기와 비탈 다 세모 치세요. 사리우개 현장입니다. 세모, 골짜기와 비탈, 자, 억압의 공간이에요. 비탈을 따라내리면서 넓은 언덕도 세모 치세요. 자, 세모 친거세 개다. 억압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억압. 억압적 공간인 골짜기, 비탈, 넓은 언덕에 밤이스키, 횃불 세모 치세요. 안 좋은 겁니다. 자, 뭐 밝아서 도망칠 수 있겠다. 그 뜻이 아니겠죠? 잡기 위한 도구겠죠? 사육의 도구입니다. 사육의 도구예요. 사육의 도구인 횃불은, 자, 생명을 잡으려고 켜놓은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뭐야? 생명을 노리는 지속적 욕망입니다. 생명을 노리는 끝없는 욕망. 생명을 노리는 끝없는 욕망이에요. 지금 욕망이 가득 차 있어.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생명을 노리는 끝없는 욕망이 바로 일제의 탐욕이란 뜻이에요. 마이 무드 아이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잡았는데 잡았어요. 뒤에 보시면 잡고 내려와요. 그런데도 끝이 없어요. 일제의 제국주의적 이런 폭력이 탐욕이 여 끝이 없다 뜻이에요. 자, 끝없는 탐욕. 무짐승들의, 자, 동그라미 쳐야죠. 무짐승들. 등 뒤를 쫓아서 우리 민족입니다. 아니면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절대론적으로 작품만 보게 된다면은, 네, 당연히 이제 사륙당하는, 네, 폭력을 당하고 있는 대상들이겠죠? 등 뒤를 쫓아서 며칠씩 삶 속에 잠자는 어때? 며칠씩 지키고 있어. 얼마나 탐욕적이에요. 그거 잡으려고. 며칠씩 산 속에 잠자는 포수, 세모, 사냥개, 세모. 탄압의 세력들이죠. 당연히 일제예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습니다. 자, 사슴 우리 민족 동그라미. 자, 대비적인 시어가 잘 나와 있네요. 오늘도 몰입꾼들이 메고 오는 어? 표범과 늑대. 누구야? 아유, 무서워. 아롱범 잡혔어. 자, 어때? 무서운 애들이야? 아니지? 희생당한 우리 민족입니다. 희생당한 존재입니다. 희생당한 우리 민족 혹은 존재. 어미의 상처에, 우리 민족의 상처겠죠?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연민의 정서입니다. 핥으며,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거. 자, 아직 엄마 사슴 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한 피니까 가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당연히 세모죠. 밤도 세모죠. 밤도 세모죠. 이런 탄압의 무서운 공간인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는 솟아나는, 자,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생명력. 샘과, 얘들아, 처음 나왔다, 좋은 거. 샘 밑에 약초 둘 다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우리 민족이라는 의미 때문에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샘과 약초 배우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의미 적습니다. 잠들 줄 모르는 솟아오르는 생명력의 샘과, 깊은 골짜기 세모, 눈 속에 세모,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곳에서도 하얗게 꽃피는 약초 동그라미. 자, 지금 생과 약초 두 개 다 동그라미는 뭐겠어? 희망이겠죠? 희망, 생명,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부활. 자, 그리고 생명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즉, 우리 엄마는 지금 총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이 어린 이 그 사슴이 우리 엄마 구할 수 있는 약이 없을까? 우리 엄마 먹일 수 있는 샘이 없을까? 자, 이제 밑에 오연입니다.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뭐 어떤 공간이니까요? 생명을 탄압하고 있으니까요. 생명 탄압이니까 아슬한, 아주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린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쇠북 소리. 첫 번째. 다 가지, 두 가지 다 알아둡시다. 쇠북 소리. 종소리입니다. 어? 종소리라고? 종소리. 자, 그럼 이 종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자, 종이 쳤다. 제목이랑 연결해봐. 어디 종소리겠어요? 예. 성탄제의 종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적을까요? 성탄제를 나중에 우리 9월달쯤 되면 이거 까먹거든. 다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때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성탄제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탄제의 종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화해와 화해, 용서, 화해나 용서나 구원, 이런 걸 의미하죠. 기독교적인 정의 종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쓴 이유가 뭘까요? 아, 색깔 참 바꾸면 안 되죠. 네, 여당 색깔 한 개로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런 종소리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륙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자, 폭력에 대한 적습니다.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겁니다.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거예요. 폭력에 대한 성찰 유도입니다. 자, 그래서 종소리는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요? 네, 하필이면 쇠네요. 쇠북소리입니다. 북은 원래 쇠가 아니잖아요. 맞죠? 쇠북소리에서 나는 소리는 탕, 탕, 탕 이런 소리가 나겠죠? 무슨 소리겠어요? 종소리에서 점 하나만 찍으면 돼. 네, 맞습니다. 총소리겠죠. 총소리. 네, 억압의 소리. 즉, 억압이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지속되는 억압. 지속되는 억압. 지속적인 억압을 비유합니다. 지속적인 억압이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밑에 두 줄 성경 구절 인용입니다. 자,
근데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성경 구절의 인용입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자, 성경 구절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 죽고 있는 ing의 사람을 묻어줘라. 즉 여기서 죽은 이는요, 아까 위에 있는데 죽은 이 누구 어떤 애들이에요? 표범과 늑대 같은 이미 죽은 애들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즉 우리 민족들 중에서 옛날에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이비 상태, 과거형인 사람들, 이미 죽은 존재들로 하여금 죽는 이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죽고 있는 게 누구예요? 어미사슴이죠. 어미사슴을 묻어버려라. 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론 이게 되게 비극적이야. 네, 비극적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묻어주자. 비극적이긴 한데 그 안에 이면에는 그러면 어린 사슴은 엄마 묻지 마라 이거야. 어? 어린 사슴은 묻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지?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는 적습니다. 어린 사슴의 생명 지속 소망이에요. 어린 사슴의 생명 지속 소망. 자, 이 문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린 사슴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 문제가 지금 3번 문제 유도가 돼 있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어린 사슴은 살아남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어미 사슴을 좀 수습하면 되지, 어린 사슴은 됐다, 너라도 살아남아라 이런 의미로 보라는 겁니다. 자, 죽은 이를 묻게 해라. 어린 사슴은 살아야 된다. 생명이 지속돼야 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은, 자, 당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돌아간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돌아가다라고 안 쓰고 시를 붙이죠. 돌아가신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죽어가는 이 뜻입니다. 죽어가는, 자, 그 길이 돌아가는, 죽어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죽어가는 어미 사슴에는 눈물이 내리고 있고 눈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입니다. 자, 우리 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자, 근데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비극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비극적으로 드러낸 거고, 전반적으로 시가 멀리서 바라보는 원경이었다가 포수들 쫓아가는 거 보다가, 자, 이제 어미 가슴에 눈물까지 보고 있으니까 가까운 근경으로 바뀐 거입니다. 자, 그래서 원경으로 근경. 자, 작품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성탄제, 네, 이제 뭐 일제의 탄압, 폭력에 대한 경고 이런 내용이겠죠. 자, 5장 안에 성탄제였습니다. 또 폭력을 다룬 두 번째 작품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92쪽에 현대시 4강의 두 번째 작품 박남수의 새입니다. 자, 요건 한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되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2-3분 쉽습니다. 자, 박남수는요, 새해 원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수능 중에는 아침 이미지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뭐 그래도 그게 벌써 7, 8년 됐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하늘에 깔아둔 바람의 여울터? 어, 좋은 거예요. 자, 자연이고 평화롭고 이상적 공간이에요. 자연,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자연, 평화로움, 이상적, 이상적인 바람의 여울터에 서나. 속삭이듯 서걱거리는 나무에 그들, 진짜 나무 그들이 서걱거린다기보다는 아마 바람 같은 것도 분다 뜻이겠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서걱거리는 나무에 그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나무 그늘도 여울처럼 똑같은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평화로운 자연이고 이상적 공간입니다.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자, 새가 여기서는 순수한 생명입니다. 새는 순수한 생명. 자, 이런 아름다운 여울터, 아름다운 그늘에서 순수한 생명인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노래하는데 그게 노래인 줄 모르고 노래하는, 즉 의도성이 없는 순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성이 없는 순수함. 의도성이 전혀 없는 순수함을 말해요.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는 바보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위적이지 않게, 인위성 X, 인위적이지 않게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축지에 파묻어서 따스한, 저기서 채우는 채우냐 아니고 마음이겠죠? 마음을 나누어 가진다. 즉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찐 러브. 즉 의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여기 지금 뭐 대부분 우리 여남인들은 이제 공부만 한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끄덕끄덕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주변에 배려나 사랑이 아예 배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내가 네 의자를 빼주겠어. 앉아볼래? 어때? 나 대단하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의식하지 않더라도 뭐 이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다칠까봐 잡아주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랑이다. 이런 거야. 새는. 자, 이제 2번입니다. 이런 순수한 새를요.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아요. 이 뜻은 인위적 가식적 의미예요. 인위 가식 의미. 새는요, 울면서 일부러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고 지어서 똑같아요. 가식적으로 교태로 사랑을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역시 순수하네요. 꾸미지도 않아요. 하지만 포수는 한 덩이의 납으로. 자, 포수 세모 치시고 납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 도출하겠습니다. 자, 포수는요, 인간의 폭력성을 의미합니다. 폭력성, 이기심. 폭력과 이기심. 새를 잡는 이유는 아마 잡으려고 잡는 거니까 이기심이죠. 네, 그죠? 잡아서 팔든지 먹든지 이기심. 그리고 순수함을 파괴하는 문명입니다. 순수함을 파괴하는 문명. 그러면 이 순수함을 파괴하는 문명. 선생님 왜 문명으로 했어요? 납이라는 것 때문에. 왜 문명인가? 납이라는 단어가 금속이고 사용처가 워낙 많으니까. 자, 이런 문명으로 그 순수를, 순수는 뭐예요? 새. 그리고 자연일 수도 있죠. 순수한 자연. 이 자연 혹은 순수한 생명을 겨냥하지만 늘 쏘는 것은 겨우, 물론 겨우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 줄 거 보세요. 파괴된 자연이에요. 파괴된 자연. 인데 피에 젖은 한 마리 새야. 새를 겨냥했지만 겨우 쏘는 거는 새야.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쏘는 순수함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새의 순수함은 훼손된 거예요? 아니요. 자, 그 옆에다가 적습니다. 자, 순수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의 의미는 그럼 뭐예요? 순수함이랑 반대말이 뭘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거랑 반대말인 거니까 물리적이란 뜻이에요. 물리적 가치는 사라질지언정. 물리적 가치.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는 물리적 가치야. 물리적인 가치인 자연은 파괴될지언정. 자연의 소중함은 유지될 거야. 파괴는 됐지만 자연의 순수함 유지될 거야. 요렇게 가는 겁니다. 시가 좀 어렵죠? 짧아도 좀 어렵죠? 얘들아, 자, 여담인들. 오늘 배운 시가 쉬운 시가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하나 빼놓고. 주제의 시도 되게 선명한데다가 단어도 보면 어려운 게 되게 많고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았거든요.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특히 내신을 안 치는 친구들은 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컷. 자, 숙제. 어이 어이 어이. 숙제. 너가 진짜 이번 주는 재정비 시간이야. 재정비. 근데 내 손 들고 많이 조사해 봤거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숙득 거의 다 지금 다 챙겨서 하고 있거든요. 네, 잘해오고 있고 숙제. 자, 숙제 잘해와. 이매진 2주차 플러스 간쓸개. 그 다음에 숙제 이거 다 해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문법 빨리 채워와. 문법 혼자 사지 말고 채운 거 범사 같아.